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다음판 유튜브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아주 오랜만에 찾았나요? 일주일 만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. 다크 소울 3 7일차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동안 진짜 힘들었죠? 하지만 이제 깨일각이 드디어 나옵니다. 이제는 중후한, 그레이트 소드 6강에다가 나름 좀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레벨업도 조금 해놨고 조금 노가다 해놨고요. 이제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제 일주일만 하기 때문에 제 실력만 이상이 없으면 돼요. 여기서 만약에 어벙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. 이제 가는 거예요. 이제 자, 버방설리 먼저 가도록 하죠. 조금 한번 진행을 해봐가지고 그 다음 길을 찍었는데, 어찌됐든 다시 설리번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영상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제가 호기심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. 자, 왼쪽 밑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7일차 1편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도 들어보죠. 이 밑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죠. 공략을 보면서 좀할 건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여기 지역이 진짜 쉽지가 않아. 자, 갑니다. 여 밑에 보면은 이제 보석이 있어요. 자, 이 보석 잡아주고, 여기가 PVP로 유명한 지역인데 일단 잡아. 도망간다. 오케이. 뭔가 잡을 때는 좀 대검은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. 키 까먹었을까봐 무섭다, 야. 아직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 전부 다 이제 PVP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죠. 이거? 그레이트 소드의 내가 방패 지금 뭐지? 쌍용의 대형 방패 끼고 있는 거고요. 중형 방패는 아니고 대형 방패. 자, 이 게임은 굉장히 암이 걸립니다. 그리고 저 못해요. 인정합니다. 잘하지 않아요. 저는 판단으로 미는 사람이기 때문에, 맞다이로 미는 사람입니다. 저는 100% 게임 못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싫다. 그럼 지금 바로 나가세요, 여러분들. 조회수 망하는 거 아니야?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, 그 와중에 조마무 유튜브에서 제걸 봐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많지는 않지만 100명, 200명 정도 꾸준히 항상 봐주시더라고요. 정말 그분들 정말 리플 꼭 남겨주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꼭 남겨주십시오. 진짜 오늘도 가보겠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. 원래 여기 오면은 이제 기사가 딱두 명이 나오는데 제가 놀러 갔다가 그냥 잡아버렸어요. 그래서 안 나옵니다.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죠.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거인이 나옵니다. 여기서 거인 나오죠. 이게 거인 나왔을 때, 아, 이제 머리 쪽 때렸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고요. 바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. 저도 뭐 이제 뭐이 정도쯤은 그냥 잡아요. 그냥 잡고.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블러드본에서 아주 친숙했던 애들이 나오는데, 얘네들 학생으로 나오는 애들 있죠? 대학교에서 교실에 나오는 애들, 걔네들이 여기서 나와요. 같은 뭐 제작사기 때문에 뭐 정말 진짜 의상이 거의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비슷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다 제거를 해주고요. 웬만하면 뭐안 치기 때문에. 아이고, 잠깐만. 살았냐, 얘? 저 법사부터 먼저 처리합시다. 나머지 애들도 화두는 같이 쏩니다. 일단은 근데 얘를 먼저 제거를 하고요. 야, 잠깐만. 이거는, 좀 너무 아픈데? 체력 따는 거 허벌나네.
딱 거의 2대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3대에 죽네. 아 이거 조금 레벨업 하나만 더 했었어도 여기 진짜 쉽게 잡았겠는데. 그랬으면 여기 지금 한 명 숨어있어. 오케이 다 잡았죠? 많다 많아. 다 잡은 다음에 다 이제 거인이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저 거인 한 마리까지 잡으러 갑시다. 바닥에 움직이는 거인이 있어요. 보면은 쟤네들이 다 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식이 있어요. 자 머리 쪽이다. 머리. 아 머리 못 때리겠다. 강하게 세 대를 때려주면 좀 위험하네. 가끔 패링이 되거든요. 자 최대한 뒤쪽 엉덩이 쪽 말 엉덩이 쪽 침착하게 이렇게 제거. 좋았어요. 쇠기적 파편 나오고요. 사운드가 크네요 너무. 자 밑에 있는 템들 좀 먹죠. 잔불인가? 쇠기적 파편이구나. 쇠기적 파편을 주네. 지금 검을 강화를 하려면 쇠기적 파편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쇠기적 덩어리인가? 조금 더 큰 게 필요해. 지금 검이 6강인데 자 일단은 잠깐만. 그리고 이쪽에 가면 여기가 아니라 아 이쪽 이쪽에 가면 반지가 있는데 내가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. 먹었던 것 같긴 한데. 오 뭐야. 아 얘네들이 여기 있잖아. 얘네들은 솔직히 좀 맞다이 뜨기 좀 까다로운 애들이. 한 대 막아주고 그냥. 뒤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.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. 막아 그냥 막아 막아 막아. 누워있나 한 명? 법사 있네. 법사부터 무조건 제거해야 돼 이런 애들은. 공격이 빠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. 자고 있네 지금. 오케이 됐어. 이게 안방석의 반지. 이거 내가 안 먹었었네. 여기 있네요. 반지 볼까요? 이거였던 것 같은데. 이거 아니네. 이건가? 암흑 감소율을 높인다. 암흑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네. 지금은 뭐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암흑에 대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면은 거기서 쓰면 되겠고요. 자, 먹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름이 안방석이구나. 암흑 방어하는 돌이 박혀있는 돌석의 반지구나. 일단은 이 안으로 들어가라네요.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. 여기가 아니라 저쪽인가 보다. 이쪽으로 들어가니 이쪽으로 일로 일단 들어가야 된대. 오케이 여기 안에 쇼컷이 있다네요. 공략을 보면서 합니다 저는.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. 혼자서 그냥 뭐 하기에는 이미 다크소울3 너무 공략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기 너무 오래 걸려. 너무 오래 걸려.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야.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유튜브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. 심하게 말하면은.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직접 해보면 왜 이런지 알게 될 거야. 자 밟아서 작동을 시켜주라네요. 이렇게 한번 내려가봐. 잠깐만. 나 체력 다른 줄 알았어. 아 여기가 이제 쇼컷이구나. 그러네. 여기가 방금 저기 아니에요. 저기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. 아 그러네요.
다시 올라가죠. 자, 그리고 난간 쪽으로 붙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쇠기석 도마뱀이 있다네요. 가보죠. 어? 아, 깜짝이야. 야, 이 와중에 말이죠. 이 와중에 말이죠. 여기다 누가 대시 공격일 줄이라 써놨네. 그러니까 여기가 보석이 있는데 이걸 또 보석이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려고, 좀 긴장나게 하려고 이런 장난을 또 쳐놨네. 어떤 유저가 인성, 인성의 게임입니다. 오케이. 자, 다시 저로 가죠. 자, 얘기할 때는 할 말까지 같이 얘기해주면은 읽기 편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건너서 끝부분에 가면 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상자를 먹으러 갑시다. 저거구나. 잠깐만, 아 이거, 야야야야야, 이거 저거야. 야, 잠깐만, 이렇게나 세다고? 자, 스태미너 좀 확보를 좀 하고. 웃는 거 소름이야. 마무리. 오케이. 황금가지 지팡이 창? 이거는 마법사 창인가? 가만 있어봐. 이건데 물리, 마력. 아, 그러네. 한번 들어놔봐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. 어, 찌르기엔 상당히 좋겠는데 이거? 이게 데미지는 약하지만 이런 게 상당히 초보들한테 좋다더라고요. 하지만 난 초보인 거나 부정하겠어. 그리고 이미 나에겐 그레이트 소드가 있으니까. 다 무시한다. 그 다음 이제 다시 나갑니다. 다시 나가고요. 아, 잠깐만, 이건 작동시켜놓고 가야돼. 이건 작동시켜놓고 가고, 그 다음에 거인들까지 다 잡았고.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.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. 다크 소울을 맨손으로 싸운다고? 아니 여러분, 아 여러분, 뭐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,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. 뭐 그런 거 궁금할 수 있고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, 그거를 차라리 내일 자살하시는 게, 그렇게 삶이 힘드시면은 좀 어떻게 좀 종교라도 믿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숨겨진 길이 있네. 여기 일로 가면 이제 숨겨진 길이 있는데,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은 강력한 멍멍이 둘이 있대요. 아, 야, 여기 멍멍이들이 상당히 강한 애들이네. 등치가 상당히 큰 애들이야. 자, 이제 여러분들 아까 누가 뭐 강아지 키우고 싶다 그러셨는데, 우리 또 애완견 봅시다. 아유, 잠깐만 어? 이 멍멍이 저거 아니야? 이거 내가 저번에 잡았던 멍멍이 아니야? 야, 얘 잡아야 된대. 얘 잡으면 엄청 좋은 만지 주네.
다크소울에서 가장 좋은 반지 중에 하나인 총의 반지를 준대. 내가 쟤 한 마리 잡는데 너 엄청나게 죽었는데? 능력이 뭐야? 최대 HP랑 스태미너랑 최대 장비 중량을 늘려준대. 이건 뭐야? 스태미너랑 장비 중량이랑 체력까지 다 늘려주는데? 반지가 하나인데 세 개의 능력이 달렸는데 최대로? 아이 미친. 물론 이 게임이 반지를 4개까지 낄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최대 장비 중량이 이거 하나인데. 아 이거 잡아야 되나? 죽으면 자 여러분 미니 파이팅 합시다. 자 다 두 손 모으세요. 자 여러분들 우리 깰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할 수 있는 미싸움입니다. 믿습니다. 자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자 여러분 우린 저희는 다 할 수 있어요. 자 파이팅! 여기 무조건 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저 멍멍이는 일단은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아 잠깐만 이게 반지가 잠깐만 반지가 쟤네들을 죽여서 나오는 반지가 아닌데?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면 화토뿔이 나온대. 자 선택지 두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 한 마리만 유인해서 잡는다. 하나씩 이게 일단은 제가 가려는 거고요. 두 번째 두 마리가 한 번에 달려들지만 그냥 아이템 먹고 도망간다. 야 사다리 타는 속도 좀 봐봐.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쉽다고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. 다크소울 너무 잘하시네. 얘네들 지금 공략에서 얼마나 빡친 애들로 알려져 있는데. 엄마! 엄마! 두 마리에요! 엄마! 엄마! 코식이었어요! 두 마리였어요! 엄마! 잘못했어요! 시발! 라이트닝! 난 개머제!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와 자 간다. 자 이번에 깨자고. 와 무조건 한 마리 잡아야 돼. 와 디보라 공격하는 게 있네. 오 패닝 됐다. 한 대만 더. 오케이. 아 와 잡았다. 아 저 욕 나왔네. 아 내가 왜 욕이 나왔냐면은 제가 올 것 같았어. 제가 빠는 줄 알았어 나를. 제가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.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진짜 욕이 나왔다. 와 진짜 욕이 나왔어. 뭐야? 아 이것도 침입하면 어떡해 이걸 또. 진짜 쓰레기 같은 자식들 이거. 자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장비가 착용이 안 돼 있나 이거? 아 돼 있네.
청교 돼 있어. 그러면 나 도와주러 오네 있을 수 있어요. 자, 일단은 이거는 일단 마땅히 할 준비, 마땅히 할 준비. 자, 오기 전에 이렇게 되면 소울 말고 오케이, 이걸 바꾸자. 이걸 이 PK로 바꿔. PK로 바꿔. PK로 최대 장비 중량 HP 회복 말고 이걸로 바꿔. 다 바꿔. 얘 어디 갔을까? 얘 올 텐데. 나 못 찾는 거 아니야? 이건 뭐야? 이거 동료야? 이건 뭐예요? 이건 동료인가요? 왠지 동료인 것 같은데? 동료랑 같이 잡아버려? 이건 뭐야? 소환해야 돼? 어? 잠깐만, 소환된 건가? 침입했다는데? 나 못 찾은 것 같은데? 시청자라고? 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? 누가 여기서 개같이 잡으려고 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안 오네? 야, 여기 못 찾네. 그냥 무시하죠. 여길 못 찾아. 여기를 찾질 못하네. 여기를 여길 못 찾아요. 뭐야? 아, 저 뭐 왔는데?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네. 쟤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. 잠깐, 뭐 어떡하지? 저 친구 어떡하지? 아, 쟤를 남겨두고 잡기가 진짜 애매한데. 아, 어스키님 오셨네.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쇼브? 야, 어차피 얘 잡다 내가 죽을 거 아니야. 죽을 수도 있잖아. 그치. 안녕하세요. 통수 치려고 하는 거라고? 내가 싸우면? 내가 싸우면 나 통수 치려 하는 거라고? 아, 진짜. 걔랑 싸울 때 나 통수 치려고? 자, 여러분, 시나리오를 써봅시다. 걔를 잡고요. 그 다음에 뒤돌아서 여길 갈기는 거야. 그러려면 신컨이 돼야 될 텐데. 어떻게 저를 믿겠습니다. 그냥 날 믿겠어. 나와, 나와. 들어와, 들어와. 그냥 날 믿겠어. 그냥 날 믿는 수밖에 없어. 그냥 난 날 믿겠어. 네, 난 이제 뒤졌어. 난 게임 끝났어. 잘 있어. 개지마, 떨어지고 있겠네. 막 지금 막.